궁금증을 가득안고 찾아간 주인공의 집. 그런데 여기도 어항, 저기도 어항? 여기는 완전 어항 파티 현장입니다. 저희 재테크의 정체는 바로 수초입니다. 수초라급시요? 어항 속에 있는 물풀들이 다 수초라는 소리 같은데 이걸로 재테크가 가능할까? 저희 수초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보통 어항을 꾸미는 수초로는 인공 수초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오늘 아침에서 찾아간 수초는 다른 곳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아우, 예쁘네요. 물살에 이제 흔들리는 아름다운 수초 어항을 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갈 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수초로 재테크가 되나요? 가장 비싼 수초 이름이랑 금액 좀 알아봅시다. 수초에서 제일 가격이 비싼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이름은 귀공자라는 아이입니다. 이 크기가 요 정도 사이즈로 크게 자라게 되면 분양가가 5만 원 정도 합니다. 또한 수초는 한 번 심기 시작하면 분양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자란 수초는 잘라서 어항한 바닥재에 예쁘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은 수초들을 어항 속에 넣고 잘 꾸미게 되면 또 다른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 세팅하면 18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초를 기른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지만 처음 키울 때는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일을 하고 돌아와서 힘들 때 이 어항 앞에 앉아서 얘네들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 제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취미가 재테크가 되고 힐링이 되고 더 나아가 힐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수초. 치유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식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수초는 힐링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